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림 그리는 배 선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림 그리는 배 선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림 그리는 배 선생입니다. 이거 뭐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개체편 가져왔습니다. 오늘 가져온 소재는 바로 레몬 짜는 기계라고 하면 안 되겠죠. 레몬 짜는 물건과 이 필립 스탁이라는 디자이너, 산업 디자이너가 만든 아주 유명한 물건이죠. 아주 이쁜 유리컵 되겠습니다.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주제 표현을 했는지 한번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새 더빙에 대해서 아주 좋게 봐주시는 분들 많아서 아주 유쾌하게 댓글 보고 있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루에 14시간 근무는 정말 해롭다는 거. 입시생 분들도 조금만 버티십시오. 근데 여러분 뭔가를 하루에 14시간을 일주일 내내 한다는 건 엄청난 겁니다. 진짜 대단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들 이 열정을 대학교까지 잘 끌고 가서 성공한 인생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영상 시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 제작 지원 신안하구입니다. 여러분 제가 맨날 시작할 때마다 신안하구 좋다고 정말 좋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진짜 좋아서 좋다고 하는 거예요. 뭐 광고성이기도 하지만 진짜 좋아서 하는 말이고요. 저는 정말 신안하구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색연필 같은 경우는 가끔 이제 코이너주로 사용하지만 블랙이랑 화이트 계열은 제가 너무 자주 써서 계속 이게 단품만 지원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블랙 화이트만 저기 프리즈마 사용을 가끔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모든 재료들 뭐 마커부터 해서 전부 다 신안하구를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가져온 소재 같은 경우는 레몬과 유리컵 그리고 착즙기인데 방금 칠한 유리병의 컬러는요 신한 패스 컬러에서 섀도우 그린에다가 후커스 그린을 살짝 탄 색깔입니다. 그냥 수채화 계열로 한다고 해도 섀도우 그린이 없다 그러면 후커스 그린이라든가 뭐 그냥 샙 그린 약간 녹색 진한 녹색 계열에다가 블랙이랑 화이트 약간 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저 옐로우 같은 경우는 퍼먼트 옐로우 딥이랑 그 신한 수채화에 있는 레몬 옐로우를 같이 섞어서 사용을 했고요. 저 색깔 같은 경우는 린덴 그린 패스 컬러에 있는 린덴 그린과 수채화에 있는 후커스 그린 함께 섞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있는 착즙기 같은 경우도는 아니죠. 저 착즙기 같은 경우는 블랙에다 화이트를 섞었고요. 거기에다 이제 제가 원하는 비침이 있는 색깔이 있으니까 비침이 있는 색깔을 약간 타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 저 레몬의 옐로우를 타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진상 보니까 조금 쿨톤의 어떤 쇠질감인 것 같아서 약간 울트라마린을 사용을 해서 블루톤의 어떤 쿨톤도 약간 첨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레몬이 저 닿는 부위 같은 경우는 레몬이 좀 직설적으로 비치게끔 표현을 해줬고요. 저는 이제 레몬을 푹 누르는 그런 느낌이죠. 푹 누르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저 착착기가 닿은 부분은 약간의 주름 묘사 진행을 하고 있고요. 레몬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 달라요. 뭐가 다르냐? 톤을 이제 계산하는 게 많이 다른데 저 레몬을 블랙을 치는 학원이 있고 절대 못 치게 한 학원이 있고 이게 스타일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두 가지 다 사용을 하는데 뭐 그림자라든가 주변에 이제 뭐 막아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레몬에도 톤을 잡아야 되는 게 상식이죠. 왜? 종이가 하얀색이니까 흰색의 간섭색을 받으면 안 되니까요, 그죠? 레몬이 주인공인데 안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톤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레몬에도 이제 주변에서 레몬이 보여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레몬에도 불가피하게 블랙을 쳐야 된다는 점. 학원에서 하면 안 된다 이러면 뭐 하지 마세요. 뭐 어쩔 수 없죠. 그거는 뭐 그게 좋아 보일 수도 있는 거고 뭐 제가 하는 말이 정답은 아니니까. 지금 하고 있는 유리컵 같은 경우는 사실 그래요. 모든 유리 제품들이 묘사할 공간이 많지 않습니다. 뭐 저런 모서리 부분에 톤이 맺히는 공간이라든가 어떤 유리가 이렇게 꺾이거나 어떤 이렇게 곡선적인 형태로 이제 굴절이 생길 때 그런 어떤
접히는 부분, 그리고 어떤 형태가 이제 휘는 부분, 그런 부분에 이제 굴절이 생기면서 이제 묘사에 곡률이 생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만 묘사를 하면 되는데 저걸 생각보다 좀 많이 어려워 하더라고요. 어려운데 또 감 잡으면 제일 쉬운 게 또 유리 질감인 것 같고. 근데 유리 질감이 또 뭐 유리 질감 한번 할 줄 알면 뭐 물이라든가 뭐 얼음부터 해서 뭐 많이 할 수 있는 게 많죠. 뭐 투명 플라스틱이라든가. 그래서 해결이 되는 부분이 많은 소재이기 때문에 연습을 좀 꾸준하게 좀 성실하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이제 유리컵 같은 경우 지금 하는 유리컵은 색이 좀 있지 않습니까? 저게 이제 완벽한 투명이 아니기 때문에 저기 안으로 들어가는 레몬 컬러 같은 경우는 저 유리컵의 색깔과 이제 병체 혼합이 되면서 살짝 탁해진다는 점. 뭐 상식이죠? 뭐 저거를 이제 아예 노랗게 하는 분은 없을 것 같고. 레몬 같은 경우 이제 좀 예민해요. 너무 예민해. 좀만 건드려도 금방 애가 이제 지저분해지고 삐딱선을 타는데 최대한 저 레몬의 어떤 밝은 옐로우 계열을 크게 해치지 않게끔 그렇게 유지해 주시는 게 관건이 아닐까 싶고요. 저 레몬에 있는 저 이파리 잎사귀 같은 경우도 저걸 간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사진상에 분명히 있을 건데 레몬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저 나뭇잎 같은 경우도 저렇게 이제 녹색으로서 되게 큰 조형 요소인데 안 쓰고 넘어가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내가 쓸 수 있는 조형 요소들이 뭐가 있나 좀 체크를 다 하고서 최대한 이제 열심히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레몬 묘사 같은 경우도 이제 늘 얘기하지만 저희는 스피드 있게 해야 돼요. 빠른 시간 안에 최대한의 밀도가 있는, 사실감의 밀도가 있는 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방법론적인 어떤 묘사법을 찾아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렁이 그리듯이 이렇게 꼬불꼬불 하는데 어떤 저런 묘사의 어떤 두께라던가 이런 건 또 어떤 물체가 가진 어떤 크기에 비례해서 계산을 잘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렇게 좀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게 그냥 흐느적거리면서 이렇게 점묘하듯이 찍어주면 금방 이제 표현의 밀도가 확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저거를 너무 사실감 있게 들고 파는 건 연구장이에요. 그걸 이제 하면 좋은데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가 가진 게 뭐 스케치 빼면 뭐 3시간에서 많아봐야 4시간인데 그 시간 안에 그거를 표현하는 거는 물리적으로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뭐 가능하면 하십시오. 뭐 좋죠 그게 당연히. 자, 그래서 이제 나뭇잎도 그냥 빠르게 손에 맞춰서 그냥 묘사하고 넘어가고 이제 중점이 되는 저 착즙기 아주 강렬하게 묘사를 해야 됩니다. 강렬한 느낌이 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 다이아몬드가 왜 예뻐 보일까요? 강렬하고 당연히 톤 대비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이제 흰색과 검정색이 계속 수시로 교차를 하면서 톤의 충돌을 계속 만들면서 이제 번쩍번쩍한 느낌이 드는 거죠. 쇠질감 같은 경우도 그런 어떤 극적인 톤 대비가 많이 일어나는 소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좀 해주면 더 반짝거려 보이고 근데 또 그게 너무 과해지면 아무래도 좀 너무 판타지 같은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어떤 그 중점이라고 해야 되나? 중간 지점을 좀 잘 찾아서 요령껏 묘사를 하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최대한 대비를 많이 일으켜 주기 위해서 블랙을 좀 최대한 많이 발라주고 있어요. 그래야지 나중에 화이트라든가 보조톤으로 활용하는 이제 중간 톤이라든가 이런 걸 썼을 때 조금 더 이제 톤의 충돌이 많이 나면서 좀 더 반짝거리는 느낌이 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종이가 흰색에서 우리가 이제 놀고 있잖아요. 그죠? 흰색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톤이 어느 정도 깔려 있어야 기본적인 큰 톤 대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너무 간과하면 그림이 좀 지루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소신 발언 한번 해봤습니다. 자, 지금 또 제가 또 사랑하는 땅묘. 저거 이제 땅묘 할 때도 이제 아이들 앞에서 땅묘 하면서 빠르게 닦는데 그래야지 이제 좀 스피디해 보이고 재미도 있고 하니까 다들 재밌게 입시합시다. 예. 우리 학원은 재밌어요. 아이들 진지할 때 진지하고 가끔 이제 쉴 때 재밌게 놀고 오늘도 이제 학생 남자애들이랑 이제 저는 밤 식사를 같이 하는데
셋이서 이제 피자 한 판씩 해갖고 이제 세 판 먹었습니다. 아 먹다가 죽을 뻔했어요. 그 한 판 다 먹는데 너무 TMI인가? 그래서 화이트 빨리빨리 찍고 넘어가주는 거. 이제 닦아준데 위에다 화이트를 찍어주면 저 화이트가 좀 더 은은하게 이렇게 펴지면서 굉장히 좀 이쁜 청량한 느낌의 화이트가 생기죠. 그리고 유리컵에 제가 기본적으로 톤을 많이 깔아놨기 때문에 저 화이트가 좀 더 반짝거려 보이는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저 말씀드렸던 착즙기의 어떤 저 재질감을 이야기할 때랑 비슷한 이론이죠. 예. 그럼 이제 저 착즙기도 화이트를 찍어 중인데 번쩍번쩍하죠. 예. 톤이 깔려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화이트를 쓰면 튄다 뭐 이런 착각들을 많이 하는데 화이트 위에 화이트를 쓴다고 해서 절대 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톤이 어느 정도 있어야 이제 톤의 충돌이 나면서 이제 화이트가 튀는 요소가 되는 거지 무조건 화이트를 쓴다고 해서 이뻐지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톤의 단계를 꼭 좀 지켜주십사. 아이고 우리 길미술학원 아이들 힘내자. 이렇게 말해도 감동을 안 합니다. 하나? 힘냅시다. 예, 다들 지금 좀 힘들고 몸도 지치고 다들 막 퀭해가지고 그래도 뭐 저희는 뭐 나름 재밌고 유익하게 수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학원들은 어떨란가 모르겠네. 궁금하네요. 어떻게들 수업하는지. 자 마지막으로 저기 이제 푹 하고 이제 아까 얘기했죠. 푹 하고 이제 찌른다고. 그러려면 이제 저런 느낌이 들려면 약간의 잔상 표현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밀도 있는 밀도 묘사 좀 과하게 주제 보니까 좀 더 과하고 해상도가 높게 전면을 그냥 다다다닥 빠르게 발라서 마감하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거의 다 됐네요. 저 나뭇잎을 왜 그렸는지는 맞춰보십시오. 완성이 됐나요? 됐다.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재밌게들 보셨습니까? 되게 이쁘죠? 이런 예쁜 소재 그릴 때 되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예, 완성됐을 때도 너무 재밌고 즐겁고 뿌듯하고 보고 있으면 좀 힐링이 되지 않습니까? 나만 그런가? 다들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정보 공유하는 유튜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정보 빠르게 받아가야지. 자, 감사합니다. 끝입니다. 안녕.